에서의 실패는 무능력 때문이 아니었다. 에서의 실패는 무능력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질을 꼭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뭐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물질 잘 지켜야 된다. 뭐 재벌들 가운데 그런 아들들 있더라고요. 또 명성을 지키려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자분일 때가 많은데 몸매를 지키거나 뭐 젊음을 지키겠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 몸매를 60 넘어서까지 유지하는 게 목표다. 예, 그러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별로 가능성은 없어 보이던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그 유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한참 활약을 할 때 그 마무리 투수 가운데 그 브라이언 윌슨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왜 인상적이었냐면 턱수염이 되게 길어요. 이렇게 무슨 그 라삐 같이 이렇게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게 나이가 스물 몇 살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여튼 할아버지 같아 이렇게 수염이. 근데 되게 잘했거든요. 잘하는 선수였는데 수염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시즌 끝날 때 지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면도기 회사에서 제안이 왔대요. 그 수염 자르기만 하면 100만 불을 준다고. 우리는 평생 100만 불 못 벌 수 있는데 그죠? 수염만 잘라주면 100만 불을 준다고. 근데 거절했어요. 자기는 턱수염이 100만 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사람은 턱수염을 또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겠죠.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수염 기르는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네팔 형제 갔을 때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하더라고요. 너는 예수님이 중요하냐 수염이 중요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해 봐라. 그래서 내가 수염을 밀자 그랬더니 좀 머뭇거리더라고요. 제가 직접 밀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좋은 걸 더 알게 된다. 근데 금방 자라버리더라고요. 뭐 길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우리가 뭐 인정하다 인정하지 않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중요하다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영적 가치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또 성도들이 다른 거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복음은 빼앗기면 안 되죠. 교회에 복음이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교회 새벽기도라고 생각해요. 이거 쉽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새벽기도 못하게 만들고 환경 만들고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 귀중한 가치.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강박관념이 있을 정도로 새벽기도를 지키는 거, 철야기도를 지키는 거, 기도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만 유학 갔다 온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뭐 했다는 걸 제가 간접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 열심히 다닌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교회들도 의아하게 여긴대요. 선교를 요즘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데가 있냐고. 우리 교회 가치 중에 하나가 선교 아니겠어요? 그 가치를 놓치면 안 되겠죠. 끝까지 지키고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가치예요. 가치를 지킬 줄 아는 거. 영적 가치를 지킬 줄 아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토리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 빼앗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의 기준이 나와요. 인생의 기준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붙들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가치예요. 가치 중심적인 인생을 살라고요. 내 욕심이라든지 돈 뭐 이런 거 아니고 가치, 밸류를 중심으로 움직이면 여러분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십시오. 가치, 또 하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 Fear of God. 이 두 가지만 붙든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냐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치 중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그 후에가 언제죠? 20장에 나오는 얘기죠. 베나다 사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 평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이스르엘 평지라 그래요. 거기 곡창지대예요. 제일 넓은 평야, 평야지대입니다. 거기에 나봇이라는 작은 농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고지식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소박하게 살았어요. 뭐 조상의 땅을 그대로 물려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 포도원 앞에 그 왕궁이 있었대요. 왕궁은 사마리아에 있는 거고요. 이건 아마 별궁인 것 같습니다. 별궁. 평지에다가 아마 이게 뭐 별장같이 왕궁을 지어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아합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제가 뺏어가지고 채소밭 만들면 좋겠다. 채소는 그냥 아무데나 먹어도 되는데 채소밭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뺏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죠. 하나님 앞에서 탐심만큼 나쁜 게 없다는 거. 탐심은 욕심 아닙니까? 많이 소유해도 이 탐심은 끝이 없어요. 있어도 그만이잖아요. 없어도 그만인 거. 그걸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에게는 사치지만 그 사람에게 생계 아닙니까? 그런 걸 뺏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돈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죠.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저 정도로 만족할 것 같다. 안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잖아요. 절제가 안 돼요. 있는 놈이 더하다.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예, 더해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욕심이 더 많아요. 명예 있는 사람이 명예 욕심이 더 많아요. 그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브레이크가 걸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춘향가에 나오는 그 굉장히 멋진 그 한시 하나 나오죠. 예, 그 어사 출두가라는 건데 금준비주는 천년지요. 그러니까 금황아리에 있는 뭐 술은 만인의 뭐 피요. 옷방가요는 만성고라. 옥쟁반이죠. 옥쟁반에 있는 좋은 안주는 많은 백성들의 기름이라는 거죠. 기름 고짜니까. 그다음에 총룡낚시 할 때 민누락이요. 참 대구가 좋아요.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가성고초 그 잔치 소리 막 노래 소리가 높아질 때에 원성고다. 백성의 원성이 높아진다. 그 칠홍고시 주기에는 진짜 기가 막힌 시예요, 그죠? 그래서 이 춘향전을 평민이 쓴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들어갈 정도면 이게 굉장한 학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춘향가를 얘기를 하죠. 하여튼간에 춘향가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이때 그 당시에 그 양반들이 욕심 부리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것들을 묘사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항상 절제해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고.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재벌 2세들 보십시오. 그 얼마 전에 그 재벌 2세 딸들 있잖아요.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딸 잘 키워야 돼. 딸들이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옆구리 찔러가지고 뭐 심심하니까 뭐 좀 할래요. 그래서 빵집 만든 거 아세요? 그 동네 빵집도 다망하게 빵집. 그 재벌들이 빵집 해야 되겠어요? 그 문제가 있죠. 현대차에선 오젠. 여러분 모르죠? 오젠이란 빵집. 그다음에 롯데에서는 포숑. 뭐 프랑스어인가 봐. 포숑. 신세계에서는 달로와요? 이건 한국말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달로와요. 이것도 프랑스 말 같아요. 달로와요.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취미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가를 위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잖아요. 그죠? 금주미지는 천인혈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주 셰씨 같이 배려할 줄 아는 그 모습들. 근데 아합은 이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뺏으려고 그러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값을 쳐줄 테니까 팔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나봇은 가치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이 조상에 물려진 유업이다 그것도 있지만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토지는 팔지 말라. 이스라엘의 계명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계산이 밝았다 그러면 계산으로는 파는 게 옳아요. 팔면 돈 더 벌잖아요. 근데 그 계산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가치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가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산에 밝은 인생들이 있잖아요. 난 계산에 밝은 사람들이 뭐 나쁘진 않지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산이 아예 어두우면은 뭐 할래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좀 똑똑해가지고 계산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유혹이 더 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치를 붙드는 것과 계산이 너무 밝으니까 보이잖아요. 아무리 계산이 밝아도요, 영적 가치는 붙들 줄 아는 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보면 내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밝아요. 뭐 이렇게 성공도 밝고 돈 버는 것도 밝고 어디가 길인지도 밝아요. 그러다 보면 열심히 뛰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영적 가치인 기도, 뭐 새벽 기도 소홀히 하고 예배 소홀히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요. 저 사람 좀 어두우면 오히려 나을 뻔했는데. 그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게 해주신 부분일수록 그걸 꺾을 줄 알아야 돼요. 영적 가치를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가치가 나오죠. 아합의 가치관은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돈이 만드는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돈 줄 테니까 그거 내놔.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봇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소중하다는 거죠. 진리가 속은 말씀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거 예배가 소중하다는 거죠. 그거 붙드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서가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에서가 무능력했나요? 아니에요. 능력이 있었어요.
열심히 없었나요? 열심히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많은 순간에 교육도 그렇고 우리 자신이 갖추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 애서거든요. 실패했어요. 애서가 왜 실패했습니까? 딱 한 가지. 가치를 무시했어요. 영적 가치를 무시했다고요. 그게 장자권 아니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그게 팥죽이잖아요. 팥죽은 상징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계산,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 그거 추구하면서 진짜 중요한 영적 가치인 장자권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원래는 에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로 볼 때는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과 요셉 이렇게 내려가는 그 영적 계승, 영적 유산, 그거를 가치 없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마놀이 여겼다, 경멸했다, 바보라죠. 바보, 바보 천치라고. 우리 인생도 많은 순간에 애서같이 유능한 사람들이, 애서같이 열심히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서 돼서는 안 되겠어요. 내 자신이 애서가 안 되게 꼭 여러분들 발버둥 쳐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 가치를 붙들게 해 주십시오. 그 영적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예수님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를 주시는, 와이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애서라든지 세상이 주는 것은 항상 하우예요. 하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공부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대학 갈 것인가? 어떻게 좋은 직장 갈 것인가? 어떻게 돈 많이 벌 것인가? 전부 다 how to, how to, how to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영적 가치 예수님께 가면은 항상 왜에 대한 질문을 주시고 왜에 대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why에 대한 얘기 해보니까 옛날 그 뭐 예화 하나 생각나네요. 어떤 사람이 그 투자 전문가가 있었다 그러죠. 뭐 이렇게 배 타고 가다가 그 침몰 당했대, 조난 당했대요. 어떤 어부가 건져줘가지고 그 어촌에 가가지고 잠시 쉬었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뭘 도와줄 게 있나 봤더니 이 가난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나가서 이 고기를 잡는데 낚시로만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밝은 사람이니까 낚시로 하지 말고 그물로 하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그래야지 트럭이들 사가지고 이 고기들 이제 시장에 갖다 팔 거 아니냐고. 또 묻더라는 거예요. 트럭 사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회사 차려야 될 거 아니냐고. 회사 차려 뭐 할 거냐고. 왜 회사를 차려야 되냐고. 그래 뭐 종업원들도 많이 세우고 그래 커질 거 아니냐고. 커져서 뭐 할 거냐고. 돈 엄청나게 벌 거 아니냐고. 돈 엄청나게 벌어서 뭐 할 거냐고. 왜 버냐고. 그래야 노후가 평안해진다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대요. 노후가 평안해진 게 뭐냐 그랬더니 작은 어촌에서 낚시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때 그랬대요. 나 지금 그러고 있지 않냐고. 그거 아니야. 나 지금 그러고 있지 않냐고. 마귀가 우리 지금 넘어뜨리는 거예요. 뭐 100세 산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어떻게 사나. 돈 많이 준비인지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먹여주셔요. 솔로몬이 입은 옷이 백합 하나만 못하다 그러잖아요. 참새도 먹이신다잖아요. 여러분 참새만도 못해요? 그 이상한 걱정들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먹여주셔요. 근데 이거예요. 그죠? 왜를 묻지 않으면 다들 어리석은 인생 사는 거예요. 맨날 뭐 준비만 한대. 죽을 때까지 준비만 할 거예요? 고등학교 뭐 하고 있어요? 대학 준비하고 있어요. 대학은 뭐 하고 있어요? 취업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 뭐, 결혼 준비하고 있고, 승진 준비하고 있고, 이제는 미쳐가고 있어요, 다들. 한참 뛰어야 될 나이에 노후 준비하고 있대. 뭐 이렇게 준비만 하라 그래? 사세요. 준비 그만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지금 충실히 사는 거예요. 잠깐 미래 생각하지. 미래는 하나님의 영토고, 하나님 우리 이끌어 주시는 건데. 왜 이렇게 혼돈된 인생을 사느냐 하면은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그냥 어떻게로만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로만. 근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가치를 붙들 줄 알았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왕이 흔들러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왕까지도 흔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남의 눈 정도가 흔들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왕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가치를 붙든 사람, 나봇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영적 가치,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고 또 영적 가치가 뭐예요? 기도라는 가치, 예배라는 가치. 이 영적 가치를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왕이 어떤 제안을 하면요,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시 왕은 절대 군주이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진짜 죽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절대 권력이 있는 자라고요. 그런데 나봇이 이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경외가 뭐예요? Fear of God.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지금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잠언 1장 7절.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그 성경 공부할 때 이거 되게 많이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저는 이게 귀에 모시박이도 들었어요. 우리 뭐 맨날 담임 선생님 맨날 얘기했던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뭐 좀 하려 그러면 한 대 팍 때리면서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뭐 그거였어요 그냥. 아무나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시작이라고 출발이라고 이거 안 되면은 무엇을 갖다 쌓아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상 누각이라고.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우리 출발이 돼야 돼요. 그 위에 쌓아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뛰면 뭐 될 것 같죠. 에서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뛰면 얻을 것 같죠. 에서가 그래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역사에 사라져버렸지. 시편 34편 9절을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랍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결과가 뭐냐면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뛰는 이유가 뭐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런데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시편 34편 10절엔 부연 설명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젊은 사자는 힘이 좋은 사자예요. 사냥 잘하는 사자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지 않아요. 주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얘기를 하죠. 만약에 젊은 사자가 주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풍성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서 계십시오.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4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이세벨이 등장을 해요. 약한 여자가 등장해가지고 5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왜 식사 안 해요? 아합은 이런 거 보면 참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결정만 나쁘게 했을 뿐이지. 밥도 못 먹고 시름시름 알아요. 그러니까 7절에 뭐라 그래요? 아, 내가 그거 뺏어줄게. 그리고 8, 9절에 했던 내용이 뭐예요? 나봇을 그 장로들한테 시켜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리고 10절에 결정적인 얘기를 하죠. 10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그 두 깡패,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거짓말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악한 자들의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죽이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나봇만 죽은 게 아니고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봇만 죽은 게 아니라 아들들도 같이 죽인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해요. 열왕기하 9장 26절에 여기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나봇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이러면 이세벨이 승리한 것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19절에 가니까 아합이 죽고 개가 피를 하는다 그랬고 23절 보니까 이세벨도 죽고 개가 핥아버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봇은 영원한 순교자의 상징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가치를 지킨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믿음의 평범한 사람이. 이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쓰임받게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이 땅에 달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살아도 돼요.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 아닙니까? 이 땅은 짧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거 무거운 게 아니란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땅에서 여러분 고생 좀 하면 어때요? 고난 좀 있으면 어때요? 영원이야 영원. 70년 80년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천국의 가치를 붙드는 거 아니에요? 다시금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불행감을 느끼고 어떤 때는 기초부터 이렇게 요동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가치를 붙드는 인생을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무너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죠. 그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모세 된 거예요.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 가치를 붙드는 그런 승리한 하나님 백성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가치를 붙들 줄 알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